방송에서 추천하는 포토제닉상과 적극성과 도전정신이 돋보이는 분에게 드리는 챌린지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느 분이 되실 것인가? 예, 여러분께 심사위원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심사위원으로는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연 교수님이십니다. 김태연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사진방송 김가중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인총연합회 박동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시니어라이프의 대표 구화주 대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초구 시니어 모델 컨테스트를 재미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송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윤은식이고요. 나이는 70입니다. 지금 방송, 뭐 CF, 또 드라마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5세 박소현입니다. 저는 한복 모델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당당하고 멋진 시니어가 되고 싶어서 이제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2의 이금옥입니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해보고 오늘 여기는 처음 와봤거든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금옥입니다. 전 신인 모델에 처음이거든요. 오늘 처음 무대에서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이승기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자 여러분들, 아주 말씀도 저는 많이 긴장을 하셔서 떨리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다르십니다. 아, 1번 이송희님, 당첨돼서 1,000만 원을 탄다면 뭘 하시겠어요? 1,000만 원이 생긴다면 탄다면 글쎄요, 1,000만 원을 갖고 마음껏 한번 쏘볼까요? 그렇죠. 여자들 마음껏은 아마 쇼핑일 것입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데가 스페인에 그 걷기 하는 데 있죠. 45일 동안 걷는 거. 거기 가보고 싶습니다. 아, 정말 그 건강을 위하고 또 그 여행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스페인이요. 언젠가 또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현님, TV 드라마 많이 보세요? 네, 요즘 하고 있는 그 TV 프로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시는 프로가 뭐가 있으십니까? 복면가왕을 잘 보고 있어요. 아, 그 프로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남자 주인공 때문에? 얼굴을 가린 채로, 네, 아주 뛰어난 가창력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아까 나와서 노래를 했지만 노래 잘하시는 분들 참 많이 부럽더라고요.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우리 6번 이금옥님. 굉장히 우아하신데요.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을봄으로 그 코트를, 그렇게 생긴 디자인 코트를 계속 입었어요. 네, 너무 멋져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공부 하고 싶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네, 주어진다면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한테 뭐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거는 모르죠. 만약에 오늘 그 대상을 타셔서 내가 앞으로 그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한다라면 어떤 일을, 어떤 무대에 제일 먼저 서고 싶으세요? 글쎄요, 좀 부러운 일을 싶고 또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한번. 아, 네. 그 어떻게 보면 시니어가 하는 그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그 시니어 모델 일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또 참가자 10번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우리 10번 이순기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력 포인트가 별로 없죠.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정말 중요한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뭐 얼굴이 예쁜 것도 중요하고 또 날씬한 것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정말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은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참가하신 참가자 전원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이 런웨이를 걸어서 한번 그 나가시는 그 순서를 마련을 해볼까요?